야, 인입니다. 오랜만에 판타지 토탈러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부탁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기기도 힘들거니와 게임도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아이던 진짜 눈치 보기 바쁘네. 자, 그럼 판타지 토탈러 출발! 일단 아이전 랜덤으로 선택했는데 아이전이 나왔고, 아이전 같은 경우 중앙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 좋거든요. 뭐가 안 좋냐, 견제 당하기가 제일 쉬운 종족이고, 그래서 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아무래도 특히 눈치를 잘 봐야 되는 종족이에요. 눈치를 왜 잘 봐야 되냐,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이제 국경이 많이 겹쳐져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못 보고 가만히 있다가 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파는 플레이를 할 거고, 일단 요거 먹어줄게요. 아이전 소시 버클러가 좀 좋아진 게, 이전에 강습이라는 스킬 없었는데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강습. 물론 패치된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꽤 지난 거지만 옛날에는 이런 스킬 없었어요, 강습. 이동속도 빨라지는 거라 너무 좋아요. 근접 유닛 중에 이동속도 빨라지는 스킬 가진 친구 아마 얘밖에 없을걸요? 바로 의사당군 한 번 더 보내고 아래쪽으로 천천히 땅 먹을게요. 땅은 천천히 먹읍시다. 어차피 뭐 빨리 먹는다고 뭐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다보면 느끼는 게. 네, 땅 일단은 여기 먹었고, 다음쪽 여기 있는 거 일단 원거리에인 힐러들이랑 레인저부터 잡는 느낌으로 갈게요. 의사당군 많으니까 어그로가 여기 먼저 끌리거든요, 의사당군한테. 이거 잡아주고 여기 공격해서 나머지 병사들 잡아줘. 헤비풋맨 좋고, 여기 공격해주고요, 의사당. 자, 여기서 소시 버클로 공격당하는 얘 빼주면 되거든요. 자, 밀리샷 소환하는 얘들 사라질 거고, 자, 이렇게 되면 공격당하는 친구 빼줍니다. 이 친구 여기서 대기사세요. 여기서 다 먹었죠? 그러면 바로 보내고 서시버클 하나 빼고 요렇게 해서 다른 쪽 갈게요. 여기서 이제 가장 가까운 땅들 천천히 먹으면 되는데, 언덕 땅 먼저 먹읍시다. 언덕 땅부터. 여기도 거의 먹지만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언덕 땅이. 자, 언덕 땅 먹으러 갑시다. 일단 아이전 같은 경우는 진짜 교통의 중심이에요. 진짜 안 걸치는 데가 없어. 아이전을 안 통하면은 서로 이제 북부랑 남부, 서부, 동부 서로 이렇게 이어지기가 힘든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항상 보면은 나중에 제2 동네북? 네, 아니면 외교를 좀 잘해가지고 동네북을 탈피를 해야 돼요, 무조건. 아니면 진짜 동네북으로 사람들이 그냥 아이전을 그냥 지나가면서 툭 한 대 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일단 여기 한국부터 먹어줄게요. 의사당군 한번 보내고요, 천천히 타워부터 먹을 건데, 여기 같은 경우가 타워 먹기가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타워 두 개이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다는 느낌. 원래 땅은 천천히 먹으면 됩니다. 급하게 먹다가 유닛 날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먹는 게 더 좋아요. 자,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갈까요? 맞아요, 여기 저번에도 했었는데 진짜 사방에서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죠? 아래쪽에 왕정시대 한번 보내줄 거고요. 뭐야, 왜 페리스가 아직도 이 땅이죠? 도대체 뭐 하길래? 이상한데요? 게임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이러면 사르가스도 이 땅이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르가스랑 페리스랑 둘 다 이 땅이다. 야야, 내 거 저거 다 죽으면 어떡해, 기본 유닛들. 엄청 세네. 타워가 좀 세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천천히 가자, 천천히. 여기가 원래 타워 두 개 있는 쪽들이 땅 먹기가 되게 귀찮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일단은 먼저 어그로 끌어가지고 원거리로 잡아줘야 돼. 여긴 아처로 잡아주면 좀 더 편하거든요. 얘 몸방 세워놓고 아처로 잡아줄게요, 얘네들부터. 다시 공격하고, 좋습니다. 살짝 한번 빠져주고 다시 공격하고. 요거 잡았죠 일단? 요거 잡고 나면 이제 여기 있는 거 타워 먹어주면 되는데, 먼저 의사당군 한번 뽑아주고, 의사당군 한번 더 뽑고 갈게요. 여기 있는 땅을 먹었으니까 바로 캐터펄트 빼주고. 하피드 뭐지? 하피드님이 튕기나요? 응, 잘 가고 본데.
응, 잘 가고. 어, 그러네. 응, 잘 가고 됐네. 어, 노랑님 잘하시는 분인데 잘 가고 당했고. 몽테뉴가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겠네. 아무래도 카즈몬이랑 몽테뉴랑 잠깐 만나긴 할 것 같은데 컴맨 할지라고 말하잖아요. 할지가 뭐냐, 반 나누는 거예요. 땅을 나간 사람 거 반을 나누겠다. 서로 나눠 먹겠다라는 거죠. 강 비우조라는 콜이 나오네. 와우. 강 비우조, 강 비우조라는 콜이 나올 수가 있나 이게? 왜냐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강 비우조 잘 안 되거든요 원래. 오, 일단은 피가 너무 많이 달았죠. 놀려줄게요. 스커시 버클 하나 하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죽는 게 좋습니다. 스버그 진짜 비싸요. 우타당구 뽑고, 일단 여기서 템플벨트 트레이닝하고 힐러 뽑고 템플러 뽑아주고 천천히 시티 가드 먹어주면서, 여기 먹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진작 할게요. 나이전 같은 경우는 못해도 제가 생각하는 최소 땅은 4땅에서 5땅이거든요 여기까지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그쵸? 4땅에서 5땅은 먹어야 안전합니다. 특히 아래쪽 땅,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페리스가 한 방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위치라서 여기가, 여기를 꼭 먹어주는 게 좋아요. 이쪽이 남부에 어떻게 보면 키다. 남부가 북부 진출할 때, 아이전 칠 때 제일 먼저 거쳐야 되는 거점이라서 여기를 꼭 먹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로 수도랑 연결되어 있죠. 직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먹고 나면은 되게 뭔가 좀 찜찜합니다. 많이 찜찜합니다. 자, 일단 캐터펄트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 북부, 여기가 북부 거점이거든요. 위로 왼쪽으로 왼페리 지나갈 수 있고, 위쪽에는 체페슈가 내려오고, 오른쪽에선 엘문 그리고 카드몬까지 4명의 이제 진출 교두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저기 4명이서 1명은 올 거예요. 왜냐면 4명 중에 1명은 이제 좀 공격적인 성향의 유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명은 무조건 저기를 한 번씩 툭툭 찌르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먹으면서 천천히 갑시다. 3290에다가 먼저 방업 한번 해줄게요. 방업 한번 해주고 여기 쳐주고요. 천천히. 어야, 체페주, 체페주 조심. 체페주가 근데 4땅이야? 여기를 먹으면 이제 5땅이 되는 건가? 확인. 아처 좀 뽑아주죠. 아처 좀 뽑아주고 잠깐 병력 좀 구성 좀 뽑아둘게요. 위쪽에 체페주가 먹었으니까 잠깐 대기합니다. 병력을 뽑아주는 이유, 여태까지 안 뽑다 뽑는 이유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딱 누구 건지 뭐 확인해 볼게요. 일단 여기를 뺏긴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요렇게 이렇게 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기가 뺏기면 경계는 좀 해야 되죠 아무래도. 자, 일단 체페주 5땅이 됐고요. 속국 조용. 페리스가 아발론을 밀어버렸나 보네요. 구도가. 페리스가 여기 먹었나? 못 먹었죠? 오케이, 제가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엘브님이라는 콜이 나오네. 여기로 오지 마시고. 오, 지금 서로 수도 오른쪽 드세요. 아, 차라리 땅을. 아, 오케이 오케이, 땅을 해달라는 거구나. 뒤로 빠지고요. 여기 공격하자. 아마 여기쯤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면 여기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기는. 자, 위로 올라오고 왼쪽에 체페주 땅이 너무 많다고? 5땅이면은 그냥 숙소한 건데. 의사당 쳐서 먹어주고요. 저도 이렇게 되면 이제 5땅이 되겠죠. 일단은 건물들, 제가 못 먹은 건물 있잖아요. 배럭 같은 거 다 챙겨줘야 되니까 의사당 보내서 일단 먹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재련 연구 해주면은 이제 나무를 벌 수 있죠. 재련 연구 해주고. 이제 아이전은 크게 두 가지 종류 중 하나로 가는데, 저항 집단 설치해가지고 존버, 그냥 저항 집단으로 애들 뽑아가지고 그냥 싸워주는 컨셉이 있고, 하나는 빠르게 테크 올려가지고 후방 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보급품 올려 업그레이드 해놓고 고민을 잠깐 해볼게요. 구독 어떻게 될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제가 땅을 늘리잖아요. 하나 누구랑 싸우는 거 보면은 사방에서 아이전이
누구랑 싸우고 있네? 라는 바로 그런 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멀티보드로 건드리는 순간 벌집이 될 수 있어요. 아발론은 다운이긴 하네요. 일단은 철검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페리스가 먹은 것 같아요. 구도 봤을 때 페리스가 먹은 걸로 확인이 되고요. 거의 여기나 여기 한번 확인만 해봅시다. 아마 여기는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살가님 살려줘? 살가님한테 살려주라고 했으니까 살가님이 아마 먹은 건 아니고 페리스님이 먹으신 건데요. 살가르가스님이한테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땅을 제가 먹어도 되긴 할 텐데 비어있으니까 지금 일단 욕심내보죠. 먹는 것 같아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먹어볼게요. 저항 집단 설치를 하면은 네, 일단 스워시 버클러 뽑아주자. 내려고 캐피탈 없으면 아웃임. 차단기 내려갔대. 아니 차단기가 내려갔어 갑자기? 에어컨은 너무 빡세게 틀었나? 오케이 살려줄 거 살려주고 병력 보내고 아처가 공격받으면 상관없고 오케이 일단 여기 먹어줄게요. 여기가 바로 페리스 본성 윗땅이거든요. 여기를 치는 게 의미가 없죠. 왜냐? 페리스님 여기로 갔기 때문에 약간 노리시고 들어간 것 같아요. 재정 올려버립시다. 빠르게 재정 올릴게요. 소시 버클로 뽑아주면서 이제 아이저는 약간 정보에 되게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보 사방에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구도를 하고 있을지 뭐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디에 병력이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게 다 중요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그중 하나가 잠복입니다. 아이전 소시 버클러에 잠복을 한번 해주고요. 보시면은 사르가스가 남진을 합니다. 지금 사르가스 남진을 하고요. 여기 몽테뉴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느낌이네요. 일단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야겠다. 이러면은 건드리면은 나 이거 취소해야 되는데 이거 일단은 아이전 헌터 좀 뽑아주고 원래 몽테뉴 이기 힘들거든요. 이 타이밍에 몽테뉴를 이기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처가 많고 병력 구성 좀 봅시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아처가 좀 많네요. 확인. 오케이 저기 그런트 세워놓은 거 보소. 한 마리 안 비키나? 뭐야 윌리샤. 오케이 오케이 대기 대기 건물 연계여도 살긴 살지. 유닛 있으면 살죠. 맵이 오케이 여기 땅은 일단은 가지고 있죠. 여기 땅 안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 불안한데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 네 집 봐야겠는데 여기가 근데 너무 저한테 중요해요. 바로 수도 아래라 거슬려요. 일단은 같이 일단 두들겨 봅시다. 저도 병력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미 타워가 뺏겨가지고 캐터도 더 많아서 위치가 안 좋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힘을 못 실어주는 게 재정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힘을 실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은 저기 줍시다. 어쩔 수 없겠다. 여기다가 일단 가고 태클을 좀 더 나중에 올릴 걸 그랬네요. 이러면 일단 지금 여기다 스로우 네트 대기. 이제 아이전 같은 경우는 보병보다도 거의 웬만하면은 헌터를 좀 많이 쓰거든요. 추세가 스로우 네트가 좋아서. 네 몽테니한테는 원거리 유닛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위에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일단 화산 연구 해놔야겠다.
I am your servant. Righto. Yes, my lord. All right. 올리고. Yes, my friend. As you wish. Of course. 그쪽 말고 갈 곳이 없는 데라는 콜이 나오네. 올라와서 일단은 잠복을 한번 해줍시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오케이. 요 정도면 일단은 확인해놨고. 아 이거 참 계속 밀고 들어오면 취소해야 되는데 이거. 취소할 생각을 해야겠다. 일단은 반밖에 안 갔어. 이따가 취소하면 되고요. 빠졌다라 확인. 일단은 병력 뽑아줄게요. 내가 갈 때가 아이던으로서는 몽테니우 들어오는 게 너무 압박이네. 1번. 와 이거 뭐야? 3매지션? 저기 매지션으로 갔다고? 굉장히 공격적이네. 확인. 매지션 같은 경우 이몰 데미지로 저기 죽일 수 있죠. 위치를 알면은. 힐러 더 뽑고 아이전 헌터 가고. 약간 기지 지키는 마인드로 가야겠다. 그냥 지금 이러면은 제가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태클을 탔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버텨야 되거든요. 공격하고 기지만 지키는데 힘을 쏟읍시다. 엠페 솔저 일부러 죽이는 거야? 이거 돈 벌려고 엠페 플래그 커맨드로? 재밌네. 그렇지 플래그 커맨더를 잡을 수 있다면 점사 플래그 커맨더. 오케이 잡았고요. 너무 어렵겠다. 소로네트 때문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못 움직이게 할 수 있죠. 뒤로 빠지면서 다시 제자리 오고요. 일단은 되게 일단 저거는 방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안전하게 포트리스 올라가야 돼요. 네 포트리스 올라갈게요. 포트리스 올라가도 힘들어요. 포트리스 올라가도 워낙에 세기 때문에 포트리스 일단 여기다 하나 놓고요. 아이저님 네 여기서 그거 안 박으시고 포트리스를 저랑 불가침해도 돼요. 아, 일단 해두게요. 위쪽도 불안하네요. 이게 지금 체페슈도 불안하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땅도 없고 불가침하자고. 일단 상황 좀 보려고요. 일단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몽테니랑 불가침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어차피 포트리스 올라가면은 괜찮아. 지금 안 하면 협박을 하는 건가? 전 뚫고라도 가야 돼요. 뚫으세요 그러면은. 뚫으세요 그럼. 그럼 뚫어. 뚫고라도 와야 되면은 포트리스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러면 저는 재정을 취소할 생각을 해야겠죠. 병력이 딸려가지고 많이 안 좋을 것 같긴 하다. 1번 2번 해놓고 포트리스 같은 멀티샷이 되게 좋습니다. 의사당군 한번 보내주고 위로 올리고 오케이 대기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워줄 거고 뒤로 빠지고요 살짝. 네 한 번 더 보내주고 왔다 갔다 해줄게요. 일단은 아이전 같은 경우 이런 짤짤이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라서 나쁘지 않거든요. 와가지고 한 대 치고 빠지고 반복을 해줄게요. 쭉 빠지세요 쭉. 의사장과 한 번 더 보낼 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오고. 네
자, 맞춥시다. 오케이. 다시 올라오고 계속 일단은 병력 늘려주면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구도상 밀리샤 훈련하고요, 방업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전 헌터 계속 훈련해주면서, 이제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진짜 안 좋아요. 그 몽테뉴를 막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워낙에 몽테뉴가 관통 딜에는 너무 세가지고 이 지금 있는 이 병력 체제로는 솔직히 거의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리스를 넣어줬는데 그래도 많이 안 좋다는 거. 완성하면 일단은 최대한 방어 시설 위주로 준비해주면서 일단 버텨야 돼요. 난 석공술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좀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당분간 여기 묶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몽테뉴가 제일 크거든요. 몽테뉴가 지금 보면은 힘을 여기만 온전히 쏟을 수가 있는 게 사피드가 나갔잖아요. 근데 카즈모온이랑 지금 반 나눌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카즈모온이 그냥 여기 비워두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쪽을 그럼 건드리는 사람이 지금 아예 없겠죠? 그러니까 국경이 아예 안 닿아있어서 서로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공백 지역이 돼버렸거든요. 그 공백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저쪽에 병력을 둘 필요도 없고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갈 곳도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쵸? 여기랑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또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땅을 많이 먹으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8땅이면 충분히 욕심을 내긴 한 거거든요. 초반에 나중에 다굴 당할 거 생각하면은 8땅만 해도 지금 1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북부 가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북부 가고 싶다고? 아니 사피드 땅 드세요. 거기 어차피 먹어야 돼. 어차피 먹어야 돼 나중에. 사피드 땅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싸우려고 가는 거면 땅 먹고 카즈랑 불가해서 가셔도 되잖아요. 싸우러 가는 건 알겠는데 북부가 누구 잡으러 가는 거지? 체페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 곧 재련 올리고 오케이. 저 일단 먹고 왜 같이 일단은 재정 올렸습니다. 저 당분간 그래 오케이 당분간 그러면은 여기 먹어놓고 있다 아이돌이랑 불같이 해놉시다. 문 열어주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먹고 문 열어줄게요. 저도 엠펠이 나갔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곳이 좀 있어요. 엠펠 쪽 땅을 지금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체페쇼가 먹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신경 써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부터 쳐야겠네. 일단 공격 일부러 가타에 해놓은 거죠. 엠펠이 망했어요. 패배 선언을 했다는 건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엠펠은 이미 아웃을 한 거고, 저쪽 땅을 먹었기 때문에 체페슈가 몸집이 엄청 커졌어요. 체페슈가 매지션 체제였잖아요. 그래서 저 원거리 유닛 체제로 가면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 씁시다. 일단 몽테뉴한테 지금 불가침 걸어주고요. 아마 지금 노리는 게 체페슈를 잡으려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북부에 체페슈도 견제해야 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문을 열어주는 게 지금 오히려 나쁘지 않죠? 서로 힘 빼는 거니까. 스몰로 너무 먹는다. 일단 여기서 일단 무장강화는 해줄게요. 무장강화 업그레이드 다 들어가니까 일단 해주고, 3매지션은 솔직히 버틸 수가 없지. 웬만한 원거리 유닛들이 다 죽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죠. 일단은 올라가네요. 로얄 카발리어 나 조합을 하겠어요. 로카였어요. 로카면 되게 세죠. 올라오고
사르가스가 근데 지금 땅이 되게 많거든요. 사르가스가 땅이 많다는 건 뭡니까? 페리스가 지금 밀린다는 거죠. 페리스가 어느새 밀린 것 같습니다. 체페슈 땅이고, 체페슈 땅 여기 하나만 일단 먹어볼까요? 자, 여기 하나 일단 먹어주고요. 저는 지금 건드려야, 사르가스도 건드려야 돼가지고 사르가스 건드리러 가네 지금. 의외네. 나는 체페슈 건드릴 줄 알았더니 북부가 아니고 이건 서부로 가는데. 자, 일단 보시면은 밀린샤 움직이는 거 보이죠? 제 테크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강화경 중무장을 함께한다. 강화경갑을 올려야지. 강화경갑 훨씬 나으니까. 강화경갑이 더 나은 게 헤비아머보다는 강화경갑이 훨씬 더 나아요. 나중에 결국 원거리 전쟁이기 때문에. 얘는 근데 매지션한테 한 방에 죽진 않구나 기본적으로. 의사 나 한번 보내고. 한번 보내고. 이렇게 되면은 나는 인구닛을 따러 다니는 암살자를 했나? 로얄 어쌔신이 일단 해봅시다. 로세. 암살자 제가 컨트롤 잘 못해가지고 원래 잘 안 하는데 로얄 어쌔신 재밌을 것 같네요. 구도가 재밌을 것 같아. 야야, 너 왜 죽었어 저거? 카발리어. 체페주 닥터 시지암즈. 저거는 원래 데미지가 낮은 대신에 공속이 빠릅니다. 체페주 전용 캐릭터 시즈캐트. 캐터피트예요. 전용 시즈캐터? 캐터피트예요. 캐터피트. 로얄 어쌔신. 이제 로얄 어쌔신 같은 경우는 암살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카이랑 일단 로얄 어쌔신이 있는데 로세 같은 경우는 암살에 좋잖아요. 매지션을 좀 견제해주기 좋을 것 같아서 로세를 일부러 준비했고요. 저는 당분간 진짜 기지에 짱 막혀있는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6땅이면은 그렇게 적은 땅은 아니라서 아이전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테크 막 올라갔으니까 힘을 비축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르가스, 페리스 거의 반반인가 본데. 여기 땅 확보하죠. 체페슈가 다크니스까지는 안 건드리나요? 다크니스도 충분히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다크니스 안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여기 밀고 밀리샤 뽑아줘. 밀리샤는 몸입니다. 강화 경갑으로 했기 때문에 미디움 아머인데 미디움 아머가 나쁘지 않죠? 원거리들에는 데미지가 덜 들어오니까. 제가 먹어야 될 땡을 다시 먹은 거고요. 여기는 어디냐 도대체. 어디랑 눈치 싸움을 해야 되냐. 나중에 카즈모는 이기기 힘들 것 같긴 하다. 아발론이랑 카즈몬이 전쟁 선포라. 아발론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발론이랑 카즈몬 전쟁 선포면은 아마 수도를 내주는 것 같아요. 잠깐. 체페슈 너무 세? 체페슈 너무 세라 그러면 엘분이랑 체페슈랑 싸운다는 거거든요. 에체가 싸우고 있죠. 살짝 위에 올라가서 한 입만 합시다. 이런 소식 들으면 바로바로 움직여야 돼. 그게 아이전의 할 일입니다. 아이전은 이런 소식 들으면 어? 저기 싸운다고? 바로 달려가야 돼요. 자, 로얄 어쌔신 2번 해놓고요. 천천히 올라갈게요. 천천히 올리고. 위치상 어디서 싸울지 모르겠는데 이 위쪽에서 싸울 것 같거든. 블링크, 스플린트, 위장술. 암투표는 죽으면 알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올라가보죠. 블링크 잘 안 써봐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런지 위장술 쓰면은 안 보이는 상태로 그냥 딜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기죠. 공격도 안 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이나? 잘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공격하면은 땅은 그냥 거저 먹기 때문에 땅 안에다 먹어주고 이리로 가고 아래 내려오고 여기 다시 공격하고요. 공격해서 살려. 일단 윤지사람 살리고 정신 없나보다. 챔피언즈 근데 챔피언즈가 아무래도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싸움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면 그럴 수 있어. 좀 더 지켜봐야겠네. 몇 군데랑 싸우고 있는지 감이 안 잡히거든. 그렇게 게임이 쉽게 끝나진 않죠. 지금은 눈치 보는 거라서 몽테랑 다크랑 아 아이전까지 해가지고 왜 나한테 오지? 지금 이제 사방에서 공격을 하고 있나 보네요. 진짜 장난. 이게 한번 이렇게 이게 진짜 왜 그러냐면은 하이에나들이야. 약간 게임 자체가 하이에나 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살짝 보이면은 그때 막 다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예. 그냥 다 물어뜯는 거야. 다 물어뜯는 거. 전쟁 소리 나니까 다 물어뜯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엄청 재밌네요. 구도가 이러면 위장술 한번 해가지고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 저 땅 너무 많긴 해요. 지금 이제 땅 줄여야 됩니다. 이 정도 굿땅에서 그냥 킵 당분간 건드리지 말고요. 이 정도만 해도 많이 먹은 거라서 위에 체페슈 한번 상태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엘븐이랑 싸우고 있는 거 확실하거든요. 일단은 확실하기 때문에 위에 상태 좀 한번 봅시다. 카즈몬 5땅이고요. 일단 위장수의 스플린트 블링크. 스플린트가 기습할 수 있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나중에 블링크로 빠져야지. 갈 거면은 위장술이랑 스플린트로 달라붙어야겠구나. 어딨지? 엘븐 병력? 여기에 일단 수도가 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재정은 올라가고 있고요. 몽테는 저 끝에 있어. 미친놈아. 화가 많이 났네요. 네. 여기서 스플린트 한번 써봐야겠다. 어디지? 어디서 싸우는지 가면 여기 있네. 엘븐 땅이 여기 있고 엘븐 5땅도 있고 체페슈 땅 여기 있고. 아 그치 체페가 몽테 이기기 좀 까다롭지. 특히 매지션 조합이면은 매지션으로 재미보기가 좀 힘들죠. 이거 잡아줄게요. 지나가는 친구들 다 돈이죠. 네. 여기서 일단 기다리고 땅을 먹는지 안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저도 땅을 더 많이 늘리면은 안 됩니다. 다크가 지금 다크랑 체페랑 싸우고 있나? 구경 좀 해봐야겠는데. 곧 너랑 나오니까 뭔가 체페주 지금 너무 힘든가 봐. 대가리 방문해야겠네. 아니 체페주 왜 이렇게 불쌍하냐? 지금 땅 4개밖에 없어. 체페주 지금 땅도 위장술 위장술 한번 보고 한번 보고 구도 보고. 야 체페주 병력은 많네. 기본적으로 한 마리 잡아볼까? 원래 이렇게 해놓고 잡으면 되거든요. 뒤로 빠지고 예 이제 그냥 뒤로 빠집시다. 요건 하나 잡아줄까요? 요건 하나 잡아주고 도망갈 준비해야겠다. 스플린트 쓰고 도망가면 되거든요. 이거 진짜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지. 요러면은 하는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병력 하나씩 자르면은 되게 열받죠. 이게 약간 그런 용도의 쓰임도 있어요. 사실 약간 요렇게 산을 열받게 하는 용도. 제가 그래서 이거 잘 안 쓰는데 이번에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 갇혀버렸네. 블링크로 이따가 나와줄게요. 지금 올라갈 게 로얄 세신 소부스 넣고 석공수 미리 업그레이드 해놓고 갑옷 업그레이드 미리 해놓고 여기 땅을 먹는다고? 확인. 우산원관 한번 보내보죠. 땅 근데 저기 줘도 되거든요. 어차피 제가 그렇게 욕심 있는 땅은 아니라서. 걱정되는 거는 지금 몽테뉴가 굉장히 잘 컸어요.
그리고 카즈몬 맞아. 카즈몬을 말하려고 했는데 카즈몬이 너무 지금 평화롭게 아주 평화 그 자체죠 지금. 네, 이게 사실 카즈몬 견제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카즈몬이 나중에는 진짜 센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카즈몬 견제를 안 하면 안 돼가지고. 자 이제 공격합시다. 여기 건 잡아줘야지. 시프는 잡아줄게요. 자 몽테뉴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각을 보고 있네요. 카즈몬 뭐 하는지 얼굴만 비추는 건데 카즈몬 같은 경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예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하나 의심해 볼 만한 게 테크를 타고 있다. 테크는 다 탔다. 아니야 테크는 다 탔어요. 의심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카즈몬은 지금 테크 다 타고 병력 모으고 있을 거예요. 후반에 한타를 위해서 일단 요거 먹어줍시다. 카즈몬도 한번 건드려가지고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 업그레이드 얼마나 됐는지 다 확인하기 위해서 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저는 정보 수집의 일환입니다.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잠복 넣어야겠다. 글로 안 가면 난 일로 가면 나갔네. 아 다크니스가 망한 것 같아요 제페지한테. 오케이 그랬구만. 나갔구만. 헌터도 뽑아주고 잠복해놓고 회복 좀 하자. 아이전 밀리샤 오케이. 의사당군 뽑고 카즈몬이 너무 조용한데? 여기 일단 먹어버려야겠다. 통일하겠다고요? 통일까지는 아직은 아니라서 지금 보면 엘분도 건재하고 체페슈도 건재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통일까지는 아니에요. 자 병력 조합 좀 한번 봅시다. 오해 스나이퍼 맞네요. 카즈몬 스나이퍼 역시 역시 후반을 기다리는 건가? 병력 모으면서 보도바이 때 후반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엘브나 거기까지만 먹어라. 전라에 받았네. 내 형아 엘브. 아 엘브 웃기네. 오케이 자 위로 올라오고 일단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이거 챔페슈가 좀 숨을 좀 쉬고 있거든요 이제. 나도 한번 챔페슈 건드려 봐야지. 지금 보면 양쪽 전선으로 제가 건드리잖아요. 원래 양쪽 전선 건드리면 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중 전선 건드려도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래쪽은 지금 저 건드릴 사람이 없거든요. 구도상 못 건드린 이유가 지금 건드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몽테뉴밖에 없는데 몽테뉴는 일단 불가침이니까 그래서 그냥 쉬고 있는 거고. 몽테뉴가 일단 회군을 하네요. 아처 일부가 확인 올라오고. 자 어디 있냐 체페주 병력들. 엘븐이네 여기. 엘븐이면은 한번 위장술 해가지고 한번 우리 뭐 신명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네 혼내주고 스플린트 쓰고 이동도 빠른 거. 네 혼내주고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잘 녹이긴 한데 야야야야야야 아프잖아. 역시 보이긴 하네. 보이면 공격 당하는구나 이거. 씨 깜짝 놀랐네. 이거 무조건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진 않네요. 괜히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줄 알고 죽을 뻔했네. 이베이전 회피 있고 확인. 회피가 좋네 기본적으로. 에브는 그렇게 병력이 많은 상태는 아니네요 기본적으로. 뒤에서 이거 계속 보내줘야 돼. 이 좀 해주고. 자 스플린트 이거 빨리 따라갑니다. 이렇게 블링크로 넘어오면은 이동도 빠르고
좋기 때문에 충분히 다 잡아줄 수 있죠 어느 정도. 안 돼! 이거 잡으려, 이거 하나 잡으려고, 아 이걸 하나 잡으려고 저걸 멈춰 세웠어? 대단하네. 일단 도망갑시다. 네. 더 많이 잡긴 했는데 좀 아깝네. 내 건 죽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래 완벽한 이득인데. 아이전 11땅이야? 나 너무 땅 큰데 지금? 사르가스 나갔네? 잠깐만요. 사르가스가 나갔어. 페리스가 사르가스 밀었나 보다. 야 이거가 이러면은 1등이긴 한데 너무 억으로 끌지 않나? 체페슈한테 좀 잘 보여겠는데? 나 화나겠다. 돈 모으고 있으면 박을 죽을 때까지 박는다? 엘븐 엘븐 엘븐이 화나서 어떡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나?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오케이 한번 예, 저 자세 한번 해줄게. 예, 저 자세 한번 해줄게요. 예. 일단 여기다가 어분 좀 뽑아주고 그 땅 드릴 테니까 참으시죠. 그 땅 드릴 테니까 참으시죠. 다시 이렇게 말해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걷어내야 돼. 나 한 명만 때릴 걸. 설마 그게 나는 아니겠지? 설마 그게 저는 아니겠죠? 아니겠죠? 자 일단은 한번 웃어주고 화살 연구하죠. 아직 안정함. 아 아직 안정했대. 눈치 잘 보라 이거지 지금. 처신 잘하라. 처신 잘하라 이거지 지금. 아직 안정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겠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살 거예요. 아, 아니, 귀여우신 분이네. 조용히 살 거예요라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저분을 인생의 쓴맛을 한번 느끼게 해드려야 되나. 인생의 쓴맛을 제가 느끼게 해드릴 정도의 병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 한번 내가 저 자세로 나갔는데 그렇게 또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해주면은 너무 미안한데. 자 일단 왔다 갔다 해주고. 예. 카즈가 오지 않네요. 카즈도 내려오겠죠. 네 아직 카즈는 지금 관망 중이라 상태를 상황을. 야, 무시 라이플 솔저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네 병력들. 에라 모르겠다. 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라이브께. 기분이 좀 안 좋네요. 준비하고 사이코패스 가. 자, 생각해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네, 어떻게 하는지 복체해봅시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보라고 했고, 누가 누구를 혼내줘? 안 주면 어떡해. 내가 빼야지. 아, 게임할 줄 아네. 네. 이길 수가 없네. 아, 눈치가 빠르구만. 네. 네. 터신, 잘하라고. 야, 아발론 살아났네, 진짜. 선생님 잘해라. 어디서 지금 아마 아발론의 목표는 페리스한테 복수하는 게 아닐까. 이 판에서는 그럴 것 같고. 체페슈랑 몽테뉴랑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싸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러면은 약간 이제 카즈 모은 쪽을 살짝 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카즈 쪽을 건드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 페리스는 좀 망한 상태라서 카즈 모은이 저기 이야기하는 거 들어봐야겠다. 이야기하는 거 좀 들을게요. 일단 미스린 검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빼고
어디로 진출 중이심? 나 진출 안 하고 있죠? 님 때려도 돼요? 아니 정신을 못 차리셨네 엘브님이. 네 때려도 돼요. 죄송합니다. 어? 약한 자한테 강하고 강한 자한테 약한 건가? 약간 강강?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병력이 저는 보고 있죠? 요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서지 버클러로. 나보다 약간 사람이 없다. 어 그걸 이제 깨달았구만 이 친구. 자 들어가. 열정거리지 말고 집에 가 집에. 아래 내려가고 요거 다시 먹어주세요. 아 몽텐유랑 체페슈 도대체 개싸움 저거 언제까지 할지 알 수가 없네요. 야 위장술 스플린트 스나이퍼 하나 먹어. 스나이퍼 무조건 먹어. 하나 먹고요. 이건 내가 먹어야지. 당연히 내거지. 블링크 해가지고 딱 먹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어? 설마 스나이퍼가? 나오나요? 오 나옵니다? 오메 그가 나왔다라는 건 뭡니까? 자신 있다는 거죠 이제? 카드가 병력을 많이 모았고 이제 나왔다. 약간 테랑은이랑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나왔다 문 열어 입구 열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조심해야 돼요. 많이 조심해야 돼요. 자신 있다라는 반론이거든요? 나 이제 병력 모을 만큼 모았고 이제 나 충분히 다른 나라랑 싸울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러면 일단은 야야 잠깐 잠복이 일단 하나 있고 야야야야야야 화력 보소 야야야야 잠깐만요. 아니 이거는 너무 센데?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게? 와 괜찮아? 뒤에 보내고 일단 싸우고 싸울 거는 여기서 싸우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물량 여러 개 보내봤자 버틸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위장술이 없는 상태라서 아이전 지금 괜히 건드리면 이걸로 쏘면 안 되거든? 어 야야야야 스나이퍼 보소 스나이퍼 완전 점사 엄청 잘하네. 점사 엄청 잘해요. 일단 물량 계속 보내주세요. 일단 저는 물량은 많기 때문에 물량으로 그냥 싸우는 거지. 예, 엄청난 물량으로 싸워주는 거죠. 일단은 스플린트랑 블링크 해가지고 한번 혼내줄 생각하면 되긴 할 것 같거든요. 한번 땡겨주고 예비군 증집해주고 아이전 한번 더 뽑고. 야 와우 스나이퍼 컨트롤 하는 거 보소. 근데 스나이퍼 컨트롤 하다가 좀 많이 다쳤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화가 나셔도 예? 대화를 먼저 했어야지. 아니 잘못했어. 오케이 다시 한번 공격하고요. 일단 이득 많이 봤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이득 많이 봤어요. 스케일도 없는데 잘 싸웠어 아주. 여기까지는 제가 다시 먹겠습니다. 카즈몬이 지금 많이 꼬였거든요? 이런 병력 꽤 많이 죽어서 제 생각에는 재미 좀 보일 수 있겠는데? 이번에? 먼저 쳐주고 자 일단은 스플린트 위장술 오케이 올라와서 다 잡아주세요. 올라와서 다 잡아줘. 쳐주고 네 스나이퍼 많이 잡아주면 일단 땡큐죠. 네 이렇게만 잡아줘도 2등입니다 많이 잡았어요. 매지션도 잡았고 뒤에 있는 병력 한번 보내주고 한번 보내고 너넨 도망가자. 일단 살짝 어쌔신 빠지고요. 아 어쌔신 쓰기 너무 힘들다. 근데 어쌔신 나랑 안 맞는데? 체력이 너무 적어가지고 컨트롤하기 너무 빡빡해. 제 스타일이 아니네. 아이씨 하나 더 죽었네. 카이가 편하지 이거 컨트롤하기 너무 귀찮네. 언덕 위에서 싸우는 건 안 좋거든. 나 병력도 지금 많이 갈라졌고 그냥 정비 한번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뒤로 한번 빠지죠. 네 정비 한번 해줄게요. 정비 한번 할 타이밍이요. 저 병력이 지금 없어요. 저도 한번 좀 크게 싸웠기 때문에 손해를 보긴 봤거든요.
자, 여기서 로고 병력이 일단은 헌터를 많이 뽑아줘야겠다. 헌터 빨로 싸워야 될 것 같거든. 버퍼들도 좀 뽑아놓고 수벅도 조금 뽑고. 수벅 조금 있긴 해야 되거든. 이 형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에엠 혼 좀 내줘야 되나? 저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살짝살짝 건드리네. 오케이 오케이. 저분이 오씨 무서워. 무서워요. 근데 이제 나도 여유롭진 않거든? 무적이 생각보다 쿨이 길군요. 일단은 오케이. 경장 앞에서 더 올리고 밀리샤 훈련 더 하고 캐터펄트 어세신 하나 더 넣을 거고. 아니에요, 점수로 나중에 환산이 되거든요. 점수 제일 높 350점 빨리 달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기준으로 끝나요. 매지션. 아, 저 위주로 가는 거 보고 매지션 가는 거구나. 확인. 노련하시네. 근데 나는 어쌔신인데 어쌔신이 있어서 먹어도 되나요, 아이저님? 안 돼요. 안 된다고. 먹어도 되나요 물어보고 신으면서 무슨 먹어도 되나요 되나는 왜 물어봤어. 멍이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아, 그러면은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야겠네.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이 친구가. 아까 정신을 차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직 반성을 좀 더 하게 좀 해줘야 되겠어. 아까의 그 교훈을 다시 상기시키게 해주자. 물량은 되게 많거든요? 안 돼? 뭐가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먼저 건드려놓고 말이야. 여기서 그러면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냥 막 들어오는데? 진심으로 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건 이렇게 돼버리네? 아니 저 로얄 어세지? 내추럴 프리스트한테는 진짜 그 카운터구나. 와 야야야 잠깐 저 큰일났어요 큰일났어요. 잠깐만요, 이거 빨리 빼야됩니다. 왜냐면은 왼쪽에 세 페이지 있거든? 보면은 바로 털려요. 야야 빨리 빠져야 돼요. 야 근데 이거 너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프? 네프 좀 잘라줄까? 네프 한 마리 잘랐고 도망가자. 아 아파요. 손해를 많이 봤어. 야야 이거 위험해. 이러면은 지금 당분간 좀 찌그러져 있을게요. 너무 나댔어. 너무 나댔다. 찌그러져 있어야겠어. 구석에 조용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자 일로 오고 여기 하나 먹는데. 아니 먹었잖아 그래도. 난 못 먹었는데. 저기 두고 보자. 이 치욕은 내가 꼭 갖고 말겠다. 아니 뭐 싸우질 않네 그냥. 씨 몽테뉴 이거 뭐 위에 딱 먹을게요 이러면서. 1번 아니 저 밀리샤 더 뽑아주고요. 아처만 더 뽑아주고요. 저 당분간 그냥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나 제가 땅이 줄어든 건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7땅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억으로 좀 빼야 돼. 1등은 체페주가 1등이고요. 이제 다음 턴부터 체페 아니구나. 일단은 몽테뉴가 1등이죠 지금 현재는. 몽테뉴가 1등이고 저한테 있던 어구 1등 어구로가 조금 빠질 겁니다. 그리고 느끼는 게, 와 저거 엘븐을 상대를 못하겠는데? 카이 체제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카이였으면은 엘븐 그냥 녹였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네. 카이 타야겠네. 용자의 무덤 개방합시다. 카이 가야지. 이거 뭐 별것도 안 되네. 오케이
버클러. 오른쪽 이동하고 다물과 가져온 양쪽 구고. 어, 재밌네요. 어. 빠지고요. 근데 이거 잡기에는 진짜 좋은데. 잘 못 잡겠구나 이거. 일단 다 나도 도망갈 쯤 해야겠다. 이게 몇 초나 지속되는지 모르겠네. 블링크 한번 쓸 수 있고 한 번 더 돌아오긴 하네. 지속 시간을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친 거고요. 아니 이거 밀고 들어오면은 나 어쩔 수 없이 어쌔신 뽑아야 되는데 저거 상대하기 어쌔신밖에 없는데. 저쪽 상대는 카지몬 상대하는데 어쌔신이 좋으니까 난제다 난제. 어쌔신 일단 뽑아야겠네요. 카즈몬이 가만둘 생각이 없네요. 네, 일단 내려갑시다. 일단 엘븐이랑도 싸웠기 때문에 당분간 좀 찌그러져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찌그러져 있을게요. 아천을 뽑아주고 로얄스니 하나 더 가고. 우리 저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거? 조금만 더 빠질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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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크 쓰면 풀리는 거 아니에요. 지속 시간이 있어서 그걸로 풀리는 거라 블링크는 상관없어요. 공격할 때 살짝 살짝 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네, 얘가 위장하면은 공격할 때 풀려요. 공격할 때, 공격할 때 풀리기 때문에 그때 조심해야 되고요. 살짝 내려보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우, 이렇게 밀고 내려온다고? 아무리 그래도. 어허 어허. 그때 아까 전에 그거 보이는 거 스킬 보인 걸로 저를 친 거라서 엘브는 그때 따인 거고 카즈모온한테는 안 따요. 카즈모온한테는 안 괜찮고. 이게 정확하게 원래는 안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엘브한테만 지금. 그러니까 보이면 공격 당하는 컨셉이긴 해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싸워야 되는 거지. 만약에 싸울 거면 적한테 안 보이는 상태에서 헌터랑 스벅 더 뽑고 엘븐이 엘븐이 내려온다고? 아발론 살아있는 자? 어, 불가침한 건 알아요. 불가침하면 같이 교전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엘븐 상대는 짤짤이만 해줘도 돼요. 엘븐은 그렇게 안 무서워 솔직히. 네. 일로와. 짤짤이만 해줘도 제가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태라서. 어메 이거는 아프죠. 이거는 오케이. 요즘 빠지고요. 병력이 같이 있어서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 같이 건드렸다간 내가 벌집 되겠는데? 단일 병력으로는 몽테냐 체페? 몽테냐 체페가 제일 세지 않을까요? 지금 구도사? 몽테 체페가 제일 셀 것 같네요. 올라가보자. 계속 봐줘야 돼. 엘븐도 7땅이야. 엘븐 몽테뉴가 좀 더 뒤로 빠졌네요. 엘븐 포쳐있고요. 일단은 아까 올라가던 재정은 다 올라갔나 보네.
2번, 3번. 고쳐? I've no time to dance. We elves are not easy prey. 싸우고 호처 점사해줘. 여기 있는 거 다 잡아버려. 기본적으로 사거리를 이용한 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킬이 워낙 좋죠. 견제하기에. 뒤로 빠지고요. 엘분? 엘프 아니냐? 활싸움이 진다고? 아니 병력 한두 마리밖에 없으면서 뭐 활싸움 진다 그래. 아 여기 건드리면은 몽테뉴 바로 올 거라 가기가 애매하네. 몽테뉴도 지금 이거 로얄 어셋인 괜히 건드리면 좀 짜증나니까 안 오는 거거든요. 아 원래 카이 갈라 그랬는데 카이는 지금 하진 누나타고 눈치만 오지게 봐야겠네 이거. 눈치만 엄청 봐야 돼요. 이러면 당분간 눈치 싸움이야. 몽테뉴 뭐하고 있지? 몽테뉴? 병력은 여기 다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페리스가 6당. 페리스가 6당. 오케이. 여기가 페리스 땅이냐 몽테뉴 땅이냐? 몽테뉴 땅이네요 일단. 몽테 땅.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페리스랑 대치 중인데 이러면? 페리스랑 대치 중 페리스랑 캐페주는 지금 풀이에. 캐페주가 지금 싸운 상대는 없어요. 다크니스 나갔기 때문에 캐페주도 그냥 힘 모으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일단 일로 갑시다. 야 뭐하는 거야 또. 한 번씩 요거 걸러오네. 자연의 반격. 자연의 반격이 이게 디스펠로 먹히나? 디스펠로 안 먹히나요? 먹히나? 오케이. 아 자반 계속 꺼내 이거 아주 혼날려고. 이번에 한번 해보자. 자반. 자연의 반경은 안 사라지네요. 네. 디스펠 걸어도 안 되네요. 그러면 디스펠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아, 디스펠 일부는 해놔야 돼. 저거 지금 보면은 저스샘 제파한테 누구한테 제파한테 졌냐고 물어본 거지? 나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지금 엘븐 엘븐이 자꾸 건드리네. 혼내줘 혼내줘. 요거 부엉이 잡아줘. 센트리 워드. 엘븐이랑 지금 저기 한다? 카즈문이 불가침 끊는다? 확인. 엘븐이랑 카즈문 불가침 끊으면 저희 앞에 나죠. 네. 저로서는 땡큐입니다. 일단은 이러면서 빠지고 여기를 먹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길을 다 빌려준 것 같아서. 그치 이미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길 빌려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러는 거지. 그런 느낌이지. 하긴 아이들은 싸우고 싶다고? 아이들 싸우고 싶은데 왜 안 들어와? 과감하게 들어와야지. 자 맞아 몽테랑 체패를 쳐야지. 저 같은 경우는 약소국이에요. 일단 몽테 견제하고 몽테 체패 견제해야지. 승나 오케이. 카즈문이랑 불가침 나쁘지 않죠? 근데 요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 몽테뉴를 일단은 걷어내야 될 것 같은데? 몽테뉴가 1등을 향해 달리고 있어서
패배 포기 안 해. 빨리 강리. 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애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몽테뉴. 아 근데 이게 여기 몽테뉴를 걷어내면은 체페슈 상대하기 너무 힘든데? 체페슈가 내가 땅을 많이 먹어서 역전할 수 있나? 저 정도 차이면 땅 많이 먹으면 되긴 하는데 땅을 엄청 먹어야 되는데 몽테뉴랑 격차 벌리려면 애매하네. 근데 몽테뉴랑 싸우면 제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워낙에 종족 상성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어쌔신이잖아요. 어쌔신 같은 경우는 안 되거든? 야! 엘븐카즈가 동맹이라고 갑자기? 요러면은 일단은 저는 다행이에요. 엘카가 동맹이면은. 왜냐면은 체페슈랑 뭐 팀이 생기는 거 아니니까 체페슈 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올라와봅시다. 일단 이러면 다크니스 쪽 땅을 내가 먹는다는 느낌으로 갈 거고 몽테뉴랑은 일단 지금은 가지고 있을게요. 몽테뉴가 굳이 먼저 안 끊으면은 제가 먼저 끊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 이렇게 많아? 야야 왜 이렇게 많아? 공이 너무 많은데? 어? 야야야 이씨! 복코! 복코 있었어. 못 봤어 복코 있는 줄. 복코 있는 줄 못 봤어. 야야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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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병력 되게 많아요. 야, 병력이 적은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 이게 체페슈 건드리면 안 돼, 이거 지금. 체페슈 건드리면 나 혼자 못 이겨. 카이 가야 되겠다. 아, 이거 못 이겨, 이거 못 이겨. 카이 올립시다, 카이. 히어로. 이거 카이를 올려야 좀 든든하겠네.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지금. 아니, 저거 체페슈 팔당, 체페슈 땅 들어주는 속도 어디서? 86. 몽테 견제 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나 근데 그거 처음 말한 게 나머지 아 용병. 일단은 몽테뉴 일단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몽테뉴랑 전쟁 선포합시다. 견제 안 하면 안 돼요. 견제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지금 카즈몬 체페 엘븐 카즈몬이 체페 견제하니까 남부는 지금 페리스랑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견제해야 돼요 무조건. 견제할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못 이겨도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죠. 몽테뉴가 일단 병력을 다 빼주고 있습니다. 빨리 땅을 먹고 먹을 부분은 먹고 뺏길 부분은 뺏기고 해가지고 지금 다 정리해야 돼. 배럭 이렇게 병력 열심히 잘 빼주네요. 체패당 줄었기 때문에 체패당 견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부가. 그래서 몽테를 제가 쳐주는 거죠. 몽테도 어차피 견제해야 되는 조건이니까 지금 상황이. 여기 땅 먹고 버클로 들어가고 일부 땅은 여길 먹긴 해야 되거든. 궁금한 게 몽테뉴가 땅을 어디까지 먹어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여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기는 아마 몽테 땅일 것 같아. 구도상. 페리스 땅이네. 여기가 페리스 땅이에요. 의외로. 페리스랑 설 그렇게 안 싸웠나 생각보다? 나 아이전 카이 나왔거든요. 만화 찰 때까지는 교전을 하면 안 돼요. 얘가 만화 찰 때까지는 약한 친구이기 때문에 교전은 되도록 피하고요. 올리고 스피드 이 땅이고 여기는 페리스 땅. 페리스 땅이 그러면 어디야?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게임이? 사르가스 쪽 땅은 뭐 체페추가 먹었어 그러면?
아, 채펜슈가 여길 먹고 있네? 어, 난 전혀 여기가 채펜슈가 먹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챔피언 여길 먹고 있었어요. 일단 다 먹어요. 일단 여기 딱 먹고 올라오고 이 내려오고 이쪽 땅 먹을 준비하자. 밀리샤 훈련하고 의사 땅을 보고 밀리샤 훈련하고 페리스 땅 먹어도 되는데 잠깐만 대기. 아래쪽 땅만 일단 건드려 볼래? 롱텐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 여기 일부만 보내서 먹는 것만 합시다. 몽테뉴님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력이 어디 갔는지. 야 채페지 시프 온다. 시프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세요. 절대 도망가세요. 시프한테 싸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시프한테 싸우면 절대 못 이겨. 시프 무섭게 달려오네 진짜. 왼쪽 땅에 일단 여기 밀고 땅 쪼가리 좀 먹어봐. 쪼가리 일단 먹어주고 챔피언즈가 지금 여기 달려오는 이유 뭡니까? 달려오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밀리는 거예요. 엘븐카즈한테 밀리는 거고 땅 먹는 것도 있지만 엘븐카즈한테 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위치상? 그런 거를 일단 확인해주면 되고 땅은 일단 수는 늘렸어요. 롱테뉴가 근데 땅이 아직도 많죠? 땅을 더 줄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래쪽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아래쪽 누가 먹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몽테뉴 병력이 고립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가 페리스 땅이면은 몽테뉴는 본진에 있을 거고 몽테뉴가 여기 있다고? 아니 게임이 보면 볼수록 좀 난해하네. 이거는 어렵네. 그럼 어디 있는 거지? 본대가 어디 있는 건지 알 수 있어. 본대 확인 본대 확인? 본대를 드디어 찾았네. 본대를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 땅 따먹기 들어가고. 오케이. 한번 빠지고. 땅 따먹기 들어가기엔 병력 너무 많다. 그동안 안 써가지고. 네. 땅 따먹기 하다가 제 병력이 다 죽겠네요. 병력이 씨 무슨 여기에 이렇게 왔냐. 저기 본대도 아닌데. 올라와. 여기다가 아이전 밀리샤 소환해봐.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 구도당 절대 못 이기거든? 물량 봤을 때? 어. 불량 로스 너무 많고 이쪽으로 치고 올라올 게 뻔해가지고.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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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어허. 불량 많은 거 보소. 나 혼자 절대 못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 좀 들긴 하네요. 일단 한두 마리씩 끊어봐요. 끊어봐요. 어, 여기서 이렇게 싸우면은 저쪽에서 달려들 거야 아마. 이렇게 쓰고 오케이 빠지고. 메테오는 좋았거든? 메테오 좋았지만 뭡니까? 메테오 다 썼다는 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스킬이. 그러면 바로 다시 도망가야지. 이게 로카가 너무 세가지고 아마 로카한테 다 찍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워낙에 세서 얘는 보내고 오케이. 로카는 많이 잡긴 했는데 로얄 소드맨이 너무 세요. 근데 이게 본대는 다 아니기 때문에 저도 병력만 줄이고 빠지는 길을 택할게요. 교환은 나쁘지 않았어. 이 정도 교환이면 나쁘지 않았어요. 녹화 꽤 많이 잘랐고 특히 라이프 소저를 많이 잘랐거든요. 생각보다 위로 올라가서 대기하는데 여기는 지켜야 되잖아요. 병력을 빨리 뽑아주세요. 병력을 빨리 뽑아서 추가하고 헌터를 많이 뽑아야 돼. 이러면 헌터를 많이 뽑고 헌터 여기도 추가하고 여기 있는 병력은 아래쪽으로 와서 땅 먹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 땅 먹는 게 땅을 늘리긴 해야 되니까. 아니 페리스네. 페리스랑 싸우면 안 되죠. 페리스 싸우면 안 됩니다. 페리스가 나왔어요. 여기 위로 올라오고 로카 몽테 땅을 줄여야 되는데 몽테 땅 줄이기가 될까?
체페슈는 이미 끝났거든? 이거는 일단은 동맹 해야겠는데? 시간이 3턴밖에 안 나왔어. 페리스랑 동맹해야겠다 일단. 동맹 페리스. 그래야지 그나마 좀 다굴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그러면 아예 지금 승령하기 안 보이거든. 최후의 수단 외교를 합니다. 최후의 수단이죠 진짜.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이길 방법이 지금 외교밖에 없어요. 동맹밖에. 게임 끝난 듯? 근데 몽테뉴가 지금 1등이긴 해요. 끝난 건 아니야. 아직도 몽테뉴 1등이고 병력도 아직 많이 살아남았거든. 저는 빠르게 빠르게 땅을 흡수해주는 게 최선이고요. 두 턴밖에 안 나왔어 지금 보면은. 이동하고 병력들 계속 모으고 빨리 내려와야 된다. 여기 지키려고 하는 거죠. 왜냐? 여기 밀리면 안 되거든. 그 회군할 수가 없거든. 여기 밀리면 회군이 안 되니까 여기 지키려고 하는 거 같고. 뒤로 한번 빠졌다 갈게요. 일단은 불가침해. 뒤로 한번 빠지고. 이게 지금 몽테뉴 병력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홍 솔 컬러로. 여기서 안 싸웠다는 게 티가 나는 거죠. 그동안. 일단 땅은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 야 빠져야 돼. 여기 무조건 못 이긴다. 의사당군 뽑고 공격하고. 5땅. 땅을 더 줄일 수 있을까? 땅 많이 줄여놓긴 했는데. 땅 많이 줄여놓긴 했는데 이게 참 줄이기가 힘들지 이제. 엔 병력 일단 더 보내고. 우사당을 보내고. 진짜 처절하다 처절해 이거 싸우는 게. 사당군 뒤로 빠지면서 싸우고요. 든든하게 카이가 앞에서 버텨주고. 오케이 싸워주면 됩니다. 병력이 아마 저기도 거의 마지막 병력을 쏟아내는 것 같거든요. 구도상 찢어졌다. 화면이 살짝 찢어졌고. 일단 내 땅이니까 괜찮고. 병력 더 뽑고. 로카는 헌터 때문에 잘 못 들어오거든요 지금. 헌터가 역시 일을 잘하고 있죠. 헌터가 아무래도 세기 때문에 금을 묶어주는 것 때문에. 5땅 몽테니 5땅만 줄이면 돼. 5땅만 어떻게 5땅만 줄이면 끝나는데. 아이전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몽테니. 저는 몽테니 계속 잡아야 되고요. 일단은 지금 서로 돌려가기야 이거 약간. 스로우넷 로카 잡고 위로 딱 올라오고. 나는 몽테니 못 잡으면 게임 끝나니까. 몽테니 5땅이거든? 땅이 하나 더 있는데 어딘가에? 여기 있는 것만 5땅인가? 위에 땅 일단 먹어야 되죠? 밀리자 뽑고. 저기 지금 뒤로 내려오고. 아이고 정신없다 이거. 이러면은 땅 따먹기 체제거든요? 보내고
아래 한번 싸우고. 너는 이거 먹어야 돼. 턴이 얼마 안 남았어. 턴이 쭉쭉 밀어야 돼. 안 그러면은 답이 없을 정도. 이번 텐에 무조건 두 개는 줄여놔야 되거든요. 시간이 먹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배 뽑고 소시버클 엄청 오래 걸리네 생산 시간이. 어. 24초 병력 더 뽑고 딱 내가 먹어버리고 일단은 제가 먹어야 승전이 더 가까우니까 제가 먹고요. 그리고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빼주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싸우고. 네. 쭉쭉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토네일을 보더라도 쭉쭉 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지금 3땅 남았거든. 3땅. 3땅이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땅이 더 있거든. 어딘가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 나머지 땅이. 뒤에 있는 건 알겠는데 이 땅밖에 원래 없었거든. 하피드 이 땅 먹었다고? 언제 먹었대? 하피드 이 땅 써야 된다. 일부러 지금. 아, 사피드 이 땅에 있다. 그러면 사피드 이 땅을 카즈모온이랑 얘네가 쳐야지. 우리가 치는 게 아니고. 사피 땅 일부러 안 먹기로 했으면은. 뭔지 밀어도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계속 피가 한번 찍어가지고 계속 밀긴 밀어야 되거든. 아니 사피드 이 땅이면 일단 저도 그걸 생각해가지고 여기 병력을 뽑아놨는데 이걸로 될까? 일단 볼게요. 어디 땅 먹었는지 모르겠고 여기를 먹었네요. 일단은 여기 땅 아마 메타 땅 먹었을 거예요. 메타 땅 먹었을 거 같고. 아니 메타 땅 안 먹고 여기 먹었나? 여기 있겠다. 패배서 너는 왜 써 이거 지금 갑자기. 아 너무 불리하다고 판단했나? 잠깐 이따 내려올게요. 야 여기 카즈모 사피드 근데 있는데? 오케이 아래로고. 지금 일단 내려와 보고요. 일단 내려오고 협정이라서 안 먹었어. 그러니까 협정이니까 아예 안 먹었어야지. 오케이 이렇게 되면 제가 이겼네요. 저요 승리. 어차피 이번 턴에 끝나는 거라서 패배선에 상관이 없었구나. 내가 이번에 딱 먹는 거였구나. 이제 아슬아슬 이겼다.